만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에 발맞춰 염광고등학교가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는데요.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홀리위크가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2019 홀리위크의 마지막 행사인 위 페스티벌을 취재했습니다.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호주를 찾았습니다.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.